안녕하세요. 나무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규모의 산불은 숲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산불이 발생했던 숲이 발생하지 않았던 숲보다 나무들의 생장 상태가 좋아지고 생물학적 다양성도 풍부해져서 건강한 생태계를 이루는 현상을 말합니다. 약간의 산불은 숲이 건강해지는 데 있어 오히려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논 밭두렁을 소각하는 모습을 종종 볼수 있습니다. 해충 방제의 효과는 물론 타고 남은 재가 농사의 거름이 되어 비옥한 토양이 된다고 옛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봄철 산불의 요인 중 이러한 논 밭두렁 소각 같은 일부러 발생한 불이 원인이 되고 불쏘시개가 되어서 산불의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니 통제되어진 상태에서 잘 사용해야 하는 방법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호주 같은 산림 분야 선진국들은 오래전부터 산불이 일어나도 일정 단계까지는 그대로 방치하는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산불이 난 곳에서 희귀한 곤충이나 동물, 그리고 예전에는 볼수 없었던 식물들이 자란다는 뉴스 또한 종종 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산불을 너무 막으면 향후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될수 있기도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산불로 인해서 해당 지역에 쌓인 죽은 나무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무들이 많은 곳에서는 산불이 대형 화재로 옮겨가기 쉽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이고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서 통제 가능한 산불은 일부러 내기도 하고 나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지켜보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 다양성이 적어 획일화된 숲,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토양이 황폐된 곳, 이러한 곳에서 산불이 오히려 도움이 될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산불이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와 풀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해당하는 지역에 선점하는 종류들이 과거처럼 생존 경쟁을 벌여서 또다시 우위를 점하는 경우, 이 또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산불이 나게 된다면 향후 어떻게 숲을 복원시킬지에 대한 심사숙고한 고민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실수 혹은 자연적인 발생에 고통스러운 산불이 발생했는데도 우리의 숲은 묵묵히 다시 스스로 복원해 나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은 숲의 모습으로 복원되어 가는 과정을 알게 되면 자연의 섭리 앞에서 경이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상, 나무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